있다. 널 어떻게 보내니? 이 예쁜 걸 어떻게 보내? 우리 아기. 뭐해? 아주머니. 문 앞에서 뭐해? 아주머니는요? 쫓겨났잖아. 그래서 어디서 주무시게요? 내가 오늘 은 지방에서 자야지 뭐. 왜? 서운해? 아니에요. 참 못된 사람들. 이쪽도 엄마인데 하룻밤 시간을 좀 주지. 아니에요. 저 같은 게 뭐려. 그래도 나은 엄마잖아. 20년 동안 딸 버려둔 엄마잖아요. 저 은지가 아직도 저한테 정 못 붙이는 거 이해해요. 그래도 내일이 결혼식인데. 전요, 이렇게 와서 저의 결혼식이라도 볼 수 있었던 게 내 인생 최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. 결혼식도 못 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. 그러면 정말 나쁜 엄마잖아요. 아주머님. 울지 마. 그리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. 은지 잘 컸고 은지 키우면서 저 사람 지속으로 아이 못 낳는 서름 이기면서 살았어. 사실은 저 사람 자네한테 많이 고마워해. 은지는 엄마가 필요했고 저 사람은 아이가 필요했고 저 사람들 둘이 만나서 서로 많이 행복했어. 아직도 둘이 저렇게 사랑하잖아. 그러니까 자네도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.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 너무 한 게 없어요. 그냥 얘네 미치게 돌아다녔지.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. 난 엄마도 아니에요. 형님하고 은지한테 너무 미안해요. 그래. 그래. 뭐 자네도 왜 회한이 없겠어. 내버려뒀던 딸이 내일이면 시집을 가버리는데. 그래. 우리 조금만 울자고. 조금만 이따 들어가자. 응? 엄마! 엄마! 엄지! 엄마! 아이고, 이런. 이놈의 기집애. 아이고, 철로 안 가. 보고 싶으니까 그러죠. 아버지, 오시느냐고 힘드셨죠? 근데 결혼식은 여기서 하냐? 예, 여기 선풍이네 회사 로비에서 한대요. 그런 게 어딨어? 여기서는 그렇게들 한대요. 오늘 주례들 사장님이 보신다잖아요. 뭐야? 아니 정말? 빨리 가시긴 하세요. 야, 미련아, 이 곱게 가져온 거 이거 어떻게 하냐? 아버지!
아버지 여기까지 꽃게 가져오시면 어떡해요. 이거 저 주시고 빨리 가세요. 곧 시작한단 말이에요. 신랑 축하해. 아이고 축하드립니다. 가게 문 닦았어? 예예. 예. 아 어서 와. 이게 누구야? 고마워. 응? 아이고 축하드립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우리 기술 감독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여보, 네. 우리 대학 동창 회장님이세요. 아유 예, 감사합니다. 네, 예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아, 축하드립니다. 예. 자식권이요. 형, 사람들이 우리 누구냐고 물으면은 그냥 여기 관계자라 그래. 아니면 그냥 여기 PD라고 할까? 아니, 그냥 선풍이 선배라 그래. 좀 조용히 좀 해, 임마. 아니, 우리가 장가를 못 갔다고 해서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, 내 말은. 우리가 굳이 음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. 떳떳하게, 응? 떳떳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자고. 와, 근데 선풍 이 자식 엄청 인간관계 좋나 봐.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, 응? 감사합니다. 아이고 언니, 아이고 야, 오케이야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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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 형님도 같이 오셨네. 축하합니다. 아 이게 서투가 이 새끼야, 아이고 정말 축하한다. 감사합니다. 네가 드디어 그냥 테이프를 끊었구나,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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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여놈 새끼 아이고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태풍이 날바람댕이니가 어디 갔냐? 이놈의 새끼 그냥 여자만 많지 인생 전혀 도움이 안 되는. 맞다. 이모한테 걸리면 우리 죽어. 어디 간 거야 이거? 이거. 어머, 누가 잡으네? 앞집. 약국 아저씨? 아니, 약국 아저씨 동생. 동생? 그래, 동생. 자, 가자. 아빠 맛있는 거 많이 먹어. 어, 할아버지! 어? 부르타스 왔냐? 예, 할아버지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잘 왔어요. 고마워요. 할아버지! 어, 할아버지! 아, 니들 또 왔구나. 자, 가자. 예. 어? 네. 가자. 아이고! 아, 이게 누구십니까? 축하드려요. 아유, 무슨 말씀을요.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. 아저씨. 축하드려요. 어서 와요. 이거. 아유 고마워요. 돈까지. 응. 식권 드려 내자. 형은 무슨 식권을 줘? 창피하게. 그럼 지금부터 송선풍 기자와 오은지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야 들어가자. 어? 아니 저 잠깐만 이거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지. 저기 예 여기가 송강호 씨 자제분 결혼식이죠? 아 예 그렇습니다만 여기 저기 죄송합니다 누구신지 저 아버지 친구예요 그렇게만 전해주세요.